꽃 있잖아요, 꽃. 네, 네. 그것도 불러볼까요? 꽃 한 마디 들으세요. 꽃! 아, 꽃 진짜 좋아요. 진짜 좋은 노래죠. 날 찾아 오신 내님 어서 오세요. 당신을 기다렸어요. 라일라이야 어서 오세요. 당신의 꽃이 될래요. 이렇게, 이렇게 노래하실 때는 애교가 애교가. 아, 예. 직업이니까요. 직업이니까요. 근데 바로 말씀하실 때는. 여기다가 애교를 다 퍼부으니. 그렇죠. 쓸 애교가 없어. 남은 애교가 없어. 무대에서 막 다 쓰고. 무대에서 다 쓰고 나니까 지치는 네, 그렇죠. 거야. 애교 총량의 법칙이 그러네요. 있잖아. 이걸 또 교경환 씨가 연애 편지도 그렇게 써주신다면서요? 그건 이제 손편지를 제가 좋아해요. 그래서 손편지 써주는 남자가 좋을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날부터 만날 때마다 손편지를 써서 오, 야. 그러면은 장윤정 씨는 안 써주세요? 답장 한 번도 안 써.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거 나중에 책으로 엮어도 될 것 같아요. 정말 절절히 마음을 담아서. 아, 그래요? 오늘 안 갖고 나오셨어요? 금고에 넣어놨어요. 어머! 제가 기억력이 잘 안 좋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어디다 다른 데다 두면 잃어버릴 것 같아서 금고에다 넣어놓고 그걸 보면 네네. 우리가 며칠 만났구나를 알 수 있어요. 이야. 어머! 아이고, 참네. 아이고, 그래. 알겠습니다. 네, 알았어요. 아이, 뭐, 둘이 행복해서 좋네요. 잘하고, 오늘 뭐, 동현 씨를 위해서 뭐,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. 그럼 빨리빨리 하고 가요. 진짜? 예, 네, 빨리빨리 하고 가세요. 제가 편지를 네. 한 번도 안 썼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네. 그리고 도경환 씨는 저한테 늘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. 제가 결혼하자는 이야기는 정작 못 했더라고요. 그래서 프로포즈 겸 손편지를 써왔어요. 이야 대박이다. 결혼 제가 읽어요? 아 그럼요. 제가. 그럼요. 이걸 한혜진 씨가 읽으면 이상하죠. 도경환 씨에게 결혼 승낙을 한혜진 씨가 읽으면 이상하죠. 네. 부끄럽네요. 이따가 뭐 때려 부시거나 토하시면 안 돼요. 꼬기꼬기. 꼬기꼬기. 아, 죄송해. 누구 욕한 것 같은데 지금? 네. 꼬기꼬기. 겪지 않아도 될 시련 겪게 해서 미안하고 보지 않아도 될 악몽 같은 현실 보게 해서 미안하고 마음 주고 사랑하게 해서 미안해요. 날카롭게 굳어버린 상처를 품으면서 웃고 또 안고 하는 그런 당신을 슬픈 눈으로만 바라봐서 미안해요. 이제 웃을게요. 당신이 좋아하는 내 웃는 눈으로만 당신 바라볼게요. 이제라도 행복한 미래 꿈꿀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태어나서 처음 느낀 하나뿐인 내 진짜 사랑으로 당신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. 당신 옆에서 잘하면서 살 거예요.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. 달쓰기요. 이야. 이거 무슨 뭐. 너무 잘 쓰시는데요. 노래만이에요. 그죠? 네, 진심이 있으면 묻어나잖아요. 이야. 한 편의 시처럼 마냥 사랑도 아니고 네. 그 속에 어떤 인생의 깊이도 있고 어이구 저 그 도경아 씨 깜짝 놀라겠어요. 울 거예요 아마. 네. 맨날 울어요. 예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아이를 한 4명 정도까지 낳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제 욕심이고 아하. 이제 초산이 좀 늦어지다 보니 아하. 그거는 이제 또 제 몸이 허락하는 대로 열심히 그렇죠. 둘이 이제 뭐 그런 장난처럼 대화 나눌 때 있어요. 뭐 아기를 낳으면 말은 정말 잘하겠구나. 그러니까요. 말뿐이에요. 노래도 처음은 잘하고. 정말 좋겠구나. 네. 그래서 좀 징그러울 만큼 말 잘하고 음성이 좋으면 아이가 어머니 젖 좀 주세요 이럴 수도 있겠고 그런 대화를 그냥 우리끼리 장난삼아. 네, 네. 장윤진 씨의 그 사랑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다 네. 힐링이 된 것 같아요. 그죠? 저희도 웃음이 막 새죠. 그러니까요. 네. 새고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막 연애했을 때 어떤 그런 기분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. 그죠? 맞아요. 우리 장윤진 씨는 그 이제 꿈은 뭡니까? 제 꿈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네, 아, 네, 네. 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네, 것 같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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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네. 이제는
제가 행복해야 제 주변 분들도 같이 행복해지실 테고 네. 그래야 또 행복한 무대